갔다 올게 얘들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책일지 기대되네. 좋았어. 아, 오셨다. 얘들아. 인생 시간이다. 별아, 우리 같이 보자. 같이. 좋았어. 자, 오늘은 짜잔. 나는 병아리. 나는 댕군데. 자기 소개하는 건가? 나는 말이란 말이야. 아이, 딩동쌤, 얼른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그래, 그래.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우와, 병아리. 어느 집 앞마당에 엄마 닭과 병아리가 살았어요. 엄마 닭은 어린 병아리에게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물을 마실 때는 고개를 들고 마셔야 한단다. 네, 엄마. 부리로 콕콕 조면 벌레가 잘 잡힐 거야. 네, 엄마. 개는 우리에게 위험하단다. 개가 쫓아오면 빨리 피하렴. 네, 엄마. 엄마는 어쩜 이렇게 많은 것을 알까? 마치 우리 엄마 같아. 찍찍. 이게 무슨 소리지? 와, 참새야, 어떻게 담장 위로 올라갔어? 날개를 날아서 올라왔지. 너도 날개가 있잖아. 날개짓을 연습하면 날 수 있을 거야. 아, 나도 참새처럼 날고 싶다. 병아리는 참새처럼 날갯짓을 해보았어요. 병아리야, 너 뭐하는 거니? 엄마, 저도 참새처럼 날고 싶어요. 우리는 참새가 아니야. 나는 건 꿈도 꾸지 마. 엄마는 갑자기 화를 내며 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병아리는 밤마다 닭장을 빠져나와 나는 연습을 했어요. 병아리야, 요즘 밤마다 뭐 하는 거니? 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 수 없다니까. 하지만 나도 날개가 있는 걸요. 날개가 있어도 날 수는 없어.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엄마한테 보여줄 거예요. 병아리는 앞마당을 떠났어요. 참새처럼 날 수 있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병아리는 뒷마당에서 지내면서 달리고 구르고 뛰고 넘어지며 연습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노란 털이 하얘질 만큼요. 하지만 참새처럼 날 수는 없었어요. 나는 정말 날 수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배 짖는 소리와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하얀 병아리는 엄마가 걱정돼서 앞마당 쪽을 살펴보았어요. 어떡해. 멍멍아, 여기 봐. 이쪽이야. 엄마, 얼른 도망가세요.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힘내. 그때였어요. 하얀 병아리가 하늘로 푹 떠올랐어요. 내가 해냈어. 담장까지 날아올랐어. 개는 깜짝 놀라서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가, 너 날 수 있구나. 네가 날 수 있는 닭이 되었어. 사실 엄마도 어렸을 때 참새처럼 날고 싶었단다. 하지만 다들 비웃었지. 날고 싶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도 나처럼 힘들어질까 봐 걱정했어. 그런데 너는 나보다 훌륭한 닭이 되었구나.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컸어요. 엄마 사랑해요. 야기 끝. 계속 도전한 병아리 진짜 멋져. 맞아, 병아리가 날아오를 땐 정말 뭉클했어. 뭉클해. 오, 별이도 뭉클했지? 나도 꿈이 생기면 병아리처럼 도전해보고 싶어. 오, 그렇다면 딩동쌤은 항상 응원해야지. 와.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여기서 퀴즈! 오징어는 남은 다리 두 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